사도행전 4장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.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.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라.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그 값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. 5장 1절입니다.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.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.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.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.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.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.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.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.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.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습니다.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. 아멘.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.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. 그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. 그 일로 뭐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 사도들이 또 베드로와 요한이 뭐 이렇게 잡혀가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력하게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능력과 기적으로 뭐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.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참 아름다운 모습,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.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.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.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였을 때에 그 증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.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의 이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그 각 사람의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죠.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.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? 뭐 우리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.
아무리 소유가 많다고 해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자기가 있는 것보다 늘 모자라고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세상,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세상이죠.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가 어렵지만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화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. 그런데 뭐 그때나 이때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죠. 그런 전반적인 그런 경향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.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이 사람들은,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팔아서 그것을 가져다가 교회 공동체에 가져왔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. 자, 이 아름다운 모습, 교회 공동체가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의 유익, 뭐 자기의 생존, 자기의 어떤 권리, 뭐 자기의 소유, 이런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. 이것을 더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,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인데요.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. 구브로, 어딥니까?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이죠. 레위족 사람인 이 요셉.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렇게 가져왔던 사람입니다. 사람들이 그들을, 이 요셉을 칭송하죠. 그래서 바나바라고 부릅니다. 바나바라고 하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인데, 그렇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부를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. 자,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렇게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서로를 살피면서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중에 참 안타깝고 어려운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.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그 땅판 값을 속이면서 가져왔다가 그 일 때문에 죽임당하는 일이었는데요.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자기가 땅을 판 그 땅 판 값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죠. 자기 땅을 팔아서 얼마는 감추어두고 얼마는, 그러니까 일부만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땅 판 우리 땅을 팔아서 이 전부를 가지고 왔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죠. 몇 절입니까? 3절.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,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. 자, 지금 이 아나니아가요, 자신이 땅을 판 그 값의 일부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전부라고 속이고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,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,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.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. 자,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. 자기 자신의 그 소유를 팔아서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일부를 가져왔는데, 여러분 그것만으로도,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가져왔어도 이것마저도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데요. 그런데 그렇게 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, 지금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.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이렇게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까? 이 아나니아가 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,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는 것,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 속이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아나니아가 뭐
땅을 팔지 않았어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땅에 땅 판 값에 뭐 내가 전부가 아니고 한 일부를 내가 가져왔다라고 해도 그것 가지고 아주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뭐 책망할 일도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도 이 아나니아는 또 그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죠. 자기의 그 전부를 자기의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져왔다라는 그런 그 거짓말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. 이유가 뭘까?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속이면서 자신이 한 일을 속이면서 거짓으로 교회 공동체 앞에 이야기했을까?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. 한 가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두 부부가 자기의 그 소유를 자기의 그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렇죠. 여전히 그 돈이 전부죠. 그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. 그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판 땅 판 값의 일부를 이렇게 숨겨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. 또 한 가지는 그 앞에 나오는 그 바나바처럼 사람들의 그런 칭송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런 거죠. 이 바나바 보니까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렇게 가져왔고 그것으로 뭐 우리 말씀에 나온 대로 가난한 사람들,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소유를 다 나누어주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잖아요. 그러니 그 바나바의 그 헌신을 통해서 바나바의 그 가져온 그 땅을 판 값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? 그러니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. 그것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자신도 이렇게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치 바나바처럼 이런 칭송을 받고 싶은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러한 것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또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싶은 이 마음들이 이 유혹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땅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도 전부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과 속임을 하게 되게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.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.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,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,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데 동시에 그 가운데서 이 안 좋은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.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모습입니다. 교회 공동체를 속였고요.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게 드러나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도 죽고 또 3시간 후에 찾아온 삽비라도 이 거짓말하다가 그대로 죽는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일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좋은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사단이 틈을 타고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또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이렇게 거짓으로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떤 의미에서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라거나 또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던 이 거짓말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. 아무쪼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
그런 욕심이라든가 또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들, 또 그런 교만해지려는 그런 마음들 있을 때에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사단이 내 마음을 틈타고 들어오려 하는구나 라고 기억하고, 언제나 주님 앞에 정직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순전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주님,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고, 또 그 자기의 소유를 들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정말로 헌신적이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한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.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일 당했던 모습, 그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, 또 욕심, 그리고 칭찬과 칭송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거짓으로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교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.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게 하시고 특별히 사단의 그런 교묘한 유혹과 또 거짓말, 속임수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때에 분별하여 늘 주님 앞에 정직하고 또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.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,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하루의 그 사명들 잘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